오늘은 진바 350m입니다. 350m. 아, 힘들어. 이건 좀 놔두고 가야겠어. 다시 와야 될 것 같다. 아, 힘들어. 어제 탐사를 한번 왔었고요. 아, 진방거리가 장난 아닙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아니다. 아, 이 길이 아니야. 완전 오지. 완전 오지. 여기 포인트입니다. 일단 짐을 내려놓고 한번 짐 또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 오바트 넣을 것 같다. 야, 산란 엄청나게 들어왔네. 안녕하십니까, 올라무겁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 어제 여기를 저녁에 탐사를 와봤어요. 탐사를 멀리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분들이, 그 두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못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좀 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렵게 길을 찾아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라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자기가 본인이 여기를 자리를 생자리를 깠는데 3일 걸렸대요. 3일. 그래가지고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 하루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근데 진방이 너무 멀다. 의자 괜히 갖고 왔네요. 이렇게 돌이 앉아있으면 되는데. 일단 빨리 데피고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해보자! 빠진 곱시 잘 챙겨왔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진빵 엄청나게 멀리까지 왔는데, 뭐 하나 안 가져오면. 저 예전에 진짜 최고는 그거 했다.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크랭크를 안 가져와 가지고 낚시를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랭크 안 가져와 가지고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잠을 한 5시간 잤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낚시 다니고 편집하고 일하고. 오늘도 지금 원래 잠을 자야 되는데 시간에 지금까지 아버지 산소 가 가지고 산이라고 왔습니다. 산소에 뭐지? 잔디 심고 악마종이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좀 편하게 했습니다. 악마종이님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시죠?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가 좋은 기운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오늘 미끼는 오븐 옥수수 글루텐 반품! 제가 왜 이렇게 물로 나와서 하냐면, 제가 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집에 물러가지고 킨데 피면 되지 않아요? 했더니, 고기들을 앞까지 이렇게 끌어올 그게 안 된대요. 앞에서 다 걸려서 터진대.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현지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현지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라면 까야 돼요. 이번에는 2.8칸을 펴볼까요? 2.8칸. 와, 근데 잉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무섭다. 다음은 천명구 3.6칸. 아휴, 아직까지 팔팔하네. 잠도 못 잤는데. 낚시가 뭐라고. 그쵸? 우리 와이프가 맨날 하는 말. 낚시가 뭐라고 그렇게 미쳐있는가. 돈 버는 데나 미쳐있지. 낚시에 미쳐가지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바로 캐미를 끼우고 밤낚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43분입니다. 6시 43분. 7시 거의 다 됐네요. 낚시할 시간이 뭐 고작 해봐야 3, 4시간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밤낚시 시작이다. 가자! 뭐 끈다, 끌어. 왔다! 왔다! 에이, 뭐야? 살짝 끌고 가는 입질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첫 수는 한 6치? 6치 붕어. 한 마리 잡았어요. 생명체는 나오고 있다. 저렇게 큰 놈이 튀는데 말이야. 6치가 나왔어요. 저렇게 큰 놈들이 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케미를 다 끼우고 나니까 이제 바람도 죽었어요. 정말 조용한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놈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큰 대리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부터 올라모 TV 시작입니다. Let's clear!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12분입니다. 지금까지는 6차 한 마리 잡고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네요. 조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잡어 입질이 좀 많네요. 잡어 입질이 상당히 좀 많다. 좀 어두워지면 잡어 입질은 빠질 것 같은데 느낌상 큰 놈 한두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느낌상 올라온다.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좀만 올라오면 한번 채볼게요. 왔다 왔다. 헤헤, 이리와. 6치? 7치? 이런 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번지가 살짝 왼쪽으로 가고 있어. 와. 7치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런 놈만 지금 세 마리 셉니다. 7치, 6치 달려나? 너무너무 작아갖고 큰 의미는 없어요. 6치나 7치나 고기들이 발 앞에까지 와서 놀고 있냐? 뭐 뜰처럼 뜨면 잡겠는데? 고기들이 발 앞에까지 있어요. 한심하다. 에휴, 한심해. 이제 한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안 나오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우와. 이리 와. 우와. 둘째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 무거워. 와, 드디어 한 마리 나왔다.
드디어 기다리던 놈이 나왔습니다. 와, 빵 보세요, 빵. 뒤져버린다, 진짜. 와, 엄청 크다. 빨리 개체 한번 해볼게요. 와, 빵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엄청나. 37.5 정도 됩니다. 37.5. 야, 내가 너를 기다린 거야. 우와, 이 괴물 같은 빵. 와, 죽여준다. 와, 좋다. 아, 좀만 더 하면 이런 놈도 한두 마리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찌올림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건 빨리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고맙다. 아, 해냈어, 해냈어. 와, 또 좋다. 와, 힘도 죽여주고, 빵도 죽여주고. 방금 한 마리 잡은 게, 예, 천명근 3.6칸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떼짱 쪽에다 딱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쁜 찌올림 나왔어요. 저쪽이 지금 수심이 제일 낮아요. 수심이 한 60, 70권 되나? 제가 제일 낮은데 저기서 나왔어요. 낚시라는 게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한 것이야. 진짜 뭐 붕어를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닌데요. 막 10시간, 12시간 동안 해갖고 한 마리 잡아서 그 잠깐 보고 또 풀어주잖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1분도 안 된단 말이죠. 1분도 안 돼. 그 잠깐, 그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와, 그 긴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장비를 들고 참. 뭐라고? 헛소리 하지 말하는데요. 야, 뭐래 날아다니냐. 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좀 욕심을 내가지고 더 해봤는데 그렇다 할 입질을 받지를 못했어요. 잔입질이 좀 상당히 많네요. 지금 물이 배수가 좀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옆에 사람들이 한 10cm 정도 물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잡어 입질이 많고 본 입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멋진 녀석 봐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